이제 MZ 세대들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요즘에는 뭐 미술품 투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통장 가입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한 25% 매월 사는 거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MZ 세대들을 위한 투자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을 구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대학 특히 뭐 경제 경영이 아니더라도 일반과라도 대학생은 신문값이 한 달에 만 원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 경제나 매일 경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학생들은 한 달에 만 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만 원 커피 스타벅스 가서 먹지 말고 5,000원짜리 그냥 자판기로 한 두 번 먹고 신문을 구독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용어.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40조, 50조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 1등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IT 분야에선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IT의 1등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도 좋고 또 삼성전자다. 이와 같이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MZ세대들은 딴 것보다도 경제신문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봐라. 네. 그 중요한 용어가 보면서 신문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신문을 보면서 노트를 좀 적어야 됩니다. 중요한 용어, 어떤 용어가 있는지를 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루에 한 시간만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금융 공부를 저도 이제 그 교수님 부자 강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신문을 읽으라던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당시에 뭐 주식 동아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좀 실전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금융 공부하는 것의 일환으로 좀 해보면 좋을지 어떤 이제 방식을 좀 생각을 추천하시는 방식들이 좀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MZ세대들은 일단 뭐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하나 만드십시오.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증권사의 수수료가 제일 싼다는 키움입니다. 0.01%가 수수료거든요. 내가 1억 원치 주식을 산다 그러면 만 원이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데 과거의 증권회사의 수수료가 1억 원치 주식을 사면 0.5%니까 50만 원 수수료를 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은 만 원이에요. 1억 원치 사면 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주식은 세금이 0.3%입니다. 0.25%. 굉장히 비싸죠. 1억 원치를 내가 팔면 2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결론은 키움증권이라든지 온라인 증권사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2,500개의 기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부해야 됩니다. 상장 기업 분석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보십시오.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증권회사에 가서 상장 기업 분석 책자를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줍니다. 요즘은.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2,000개의 기업이 다 나옵니다. 네. 재무제표부터 해서 그 기업이 주요한 영업활동 삼성전자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뭐 해서 먹고 사는지 직원 수 30만 명, 매출액 뭐 200조, 순이익이 50조. 작년에 삼성전자 순이익이 50조 났어요. 네. 아마 올해는 순이익이 90% 정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하고 1분기엔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의 자본금 1조입니다. 1조 원을 가지고 매년 50조씩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삼성전자다. 네. 그래서 요점은 상장 기업 분석자를 달달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한 100개나 200개 기업 정도는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00개나 수백 개 기업에 대한 주요한 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2등이 뭐 SK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요한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순이, 종업원수, 매출액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기업이 뭐 해서 먹고 사는지 다 알고 있고 또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500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상장 기업 분석 책자다. 서점에 가면 한 2, 3만 원 주면 살 수가 있고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도 좋다. 그래서 요점은 경제신문 하나 구독하고 두 번째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상장 기업 분석 책자를 하나 얻어라. 그것을 1년 동안 속달될 수 있도록 많이 읽고 암기해라.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 그 강의하시는 거에서 보니까 이제 공모주청약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모주청약. 공모주청약이 부자가 되는 데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카카오가 옛날에 상장할 때가 만 원에 상장했는데 내가 팔 때 최고 한 30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한 30배 정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매년 상장되는 기업이 매년 한 100개 정도 상장을 합니다. IPO라고 부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마켓클리가 상장을 좀 철회했어요. 주식이 한 50% 가까이 내리니까 기업이 철회했지만 아마 올 여름부터는 다시 크게 상장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될 게 마켓클리, 11번가, 이마트의 썩닷컴 전부 다 상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이 아주 큰 부자를 하나 만들어줄 것이다. 주식시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고 있는데 유통시장은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고 신규 상장되는 주식을 발행할 때 사는 것이 바로 발행시장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바로 IPO라고 부르고 상장이라고 부르죠. 발행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좌만 있으면 10주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발행 주식의 50%는 무조건 전 국민에게 계좌만 있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주 정도 청약하는데 돈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5만 원 청약하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받습니다. 작년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100%에서 30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네. 한 두 주 받아가지고 내가 2만 원 주고 사서 10만 원 팔면 수익률이 굉장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모주 청약을 꼭 해라. 공모주 청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상위 증권사 10개 정도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큰 회사부터 미래에셋, 그다음에 삼성, KB증권, 그래서 증권회사 오늘 하나 불러드리면 38.co.k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 상장 예정인 기업 1000개의 기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8co.kr에 꼭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지금도 매년 상장을 하고 매주 상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100개의 기업이 상장되니까 매주 2개씩 상장이 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자체가 하락세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지만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38co.kr에 꼭 회원 가입을 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